오늘의 날씨 한방. 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도 얇아졌습니다. 얇은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운동 요즘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저 주변에 너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골프도 요즘 관심을 갖고 맞아, 있어요. 맞아. 어떤 거 하시나요, 쌤은? 저는 이제 수영하고 있습니다. 수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수영은 뭔가 재밌잖아요. 네. 요즘 근데 20, 30대 분들도 골프 참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고 MZ세대 유행이라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골프가. 요새 골프 초보분들이나 겨울 내내 참으셨던 골프 그 의욕 때문에 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시는데요. 예전에는 40, 50대 분들이나 60대 골프를 하시다가 다쳐서 오신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이제 골프 연습을 시작하다가 아니면 무리하게 연습하다 오시는 20, 30대 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스윙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부상당하면 한동안 골프 쉬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봄에 좀 다치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계로도 보면 그 봄에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병원에 오는 빈도수가 봄에 가장 많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봄에 38%로 제일 많네요. 그러네요. 겨울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봄이 되게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쉬다가 시작해서 더 그런가 봐요.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못했던 운동을 이제 하면서 뻣뻣해진 몸이 이제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이제 날씨가 좋고 재미가 있으니까 비거리를 늘리거나 과도한 동작 아니면 연습량을 늘리면서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몸은 안 따라주는데 마음은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골프는 스윙만으로도 부상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골프란 게 이제 정적인 자세에서 갑자기 몸을 크게 휘두르는 동작이고 딱딱한 공을 딱딱한 채로 치다 보니까 이런 어깨나 팔꿈치, 손목, 허리, 관절들의 부상이 쉬운 편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골프 치다가 그 당할 수 있는 부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많이 당하는 경우가 이제 어깨 부상. 네. 저도 오랜만에 치니까 부상까지는 아니었지만 근육통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이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부상의 우려가 큰데 특히 이제 평소에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구부정한 분들이 어깨 부상이 자주 올 수 있겠어요. 네, 저 부정해요. 한번 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 주변의 인대 쪽, 힘줄 쪽에 충격이 생기면 거기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데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위로 제낄 때 갑자기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해서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프고 심할 때는 잠자기 힘든 질환 누우면 닿아가지고 그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안 아플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는 또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팔꿈치가? 네네네. 네. 유명한 그 골프 부상 용어 중에 골프 엘보라고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팔을 피면 하시는데 핀 팔꿈치 쪽, 바깥쪽에 부상이 생기는데 이쪽을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대 쪽 손상이 한번 생기면 오래 가거나 재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고 그렇구나. 충분히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연습 삼아서 이렇게 따라가서 골프채를 한번 잡아봤는데 은근히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력이 부족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같은 공을 혹은 바닥을 여러 번 치면 손이나 손가락 맞아, 이런 뭔가, 쪽 여기가 아파요. 충격에 가해진처럼 네네네.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손목이 저리거나 손목 안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목에 이런 과도한 꺾임 코킹이라고 하죠. 코킹을 접고 푸는 동작에서 손목에 무리가 오기도 하고 지수 씨처럼 무거운 골프채를 들고 손가락을 꽉 쥘 때 생기는 그 손가락의 관절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또 손목, 손가락 이외에 또 다치는 데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오신 분들이 이제 옆구리 통증. 아무래도 상체를 좀 많이 돌려야 되는 운동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골프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쵸. 회전 운동이 이
갈비뼈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척추는 이제 고정을 하고 흉추를 돌려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과도한 스윙을 하다 보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 늑간근이라고 해서 네. 근육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고 굳어서 생기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기침할 때 아프거나 숨쉬기 힘든 경우도 있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뜨끈뜨끈 찌릿찌릿 아프게 되는데요. 보통 한 2주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 네. 치료를 하면은 좋아집니다. 되게 골프 되게 가벼운 운동 같아 보였는데 은근히 뭐 손목, 뭐 허리, 어깨 다칠 때가 많네요. 갈비뼈 금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골절 그러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다쳐서 부상이 생긴다고 싶지만 네. 그 골프로 인한 갈비뼈 골절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이런 회전하는 동작이 커지면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들, 힘줄들이 강하게 당겨지면서 네. 이런 비틀림이 생기고 그 갈비뼈 사이에 실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 혹은 반복된 충격으로 피로골절이 네. 생기는 경우에 늑간골절이 굉장히 자주 생기는 편이죠. 네.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갈비뼈 골절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골절이 생기면 보통 최소 4주에서 8주까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CT를 찍어보고 빨리 진단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알아서 붙진 않아요? 알아서 붙는데 천천히 붙나요? 천천히 붙고 단순한 근육통을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골프를 한다면 붙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증 치료를 한의원에서는 침으로 많이 치료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침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한의원에서 치료 많이 하는데요. 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에 도움이 되는, 회복에 도움, 유합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써서 빨리 회복이 되시고, 말씀드렸듯이 침 치료는 그 근육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인환시켜서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벌의 도구를 추출해서 쓰는 봉침 같은 경우에는 봉침 들어봤어요. 네, 신경통이나 이런 염증 완화에 침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프 부상인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나 치료가 있는데요. 추나 치료는 한쪽만 쓰는 골프 운동 같은 경우에 자꾸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해서 몸이 틀어진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밀고 당기고 눌러줘서 틀어진 골반, 어깨, 척추를 교정해 줌으로써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고 증상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부상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세 골프, 부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 팔꿈치, 손, 손목, 옆구리의 통증은 골프 칠 때 흔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골프 치기 전과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한의원에서는 침, 추나, 한약 등의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장기간 통증이 이어진 경우 연습과 라운딩을 자제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네, 오늘은 골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상과 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통증이나 부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미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방! 한방!